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대한적십자사와 고려아연이 풍성한 한가위를 위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서울 노원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고려아연이 손을 맞잡고 취약계층의 풍성한 한가위를 위해 송편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가장 취약한 건 일단 하루하루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노원지구 협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 위주로 해서 직접 제작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비대면이든 해서 전달 드리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먹거리에 대한 제공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여 명의 고려아연 임직원과 적십자 봉사원이 추석을 맞아 직접 송편을 빚고 제철 과일과 음료를 포장해 서울 중랑과 노원, 성북구 일대 결연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기업도 사회의 일부라고 기업이 이익을 얻게 되면은 그중에 일정 비율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고려아연에서는 저희 이익의 순이익의 1% 이상은 항상 기부를 하는 거를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0억 정도 전체적으로 기부를 진행을 했고요. 한편 고려아연은 2009년부터 14년간 적십자 사랑의 밑반찬 나눔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억 9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